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올빼미는 오늘 가덕도에 전원주택 단지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지금 저 멀리 보면은 다리가 거가대교가 보이고, 예, 바다 전망이 이렇게 확 트인, 예, 조금 야산 쪽 중턱쯤에 약간 높은 땅인데, 예, 이 동네가 보면은 가격이 진짜 후덜덜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동네 한번 오늘 올빼미가 한 바퀴 쭉 동네 구경하고, 예, 전원주택 단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입니다. 이 공항이 지금 들어선다고 상당히 이제 그 부동산, 예, 이런 투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부동산 거래,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야 제가 하면은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데, 예, 상당히 최근에 이쪽에 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집은 소나무가 정말 이쁘네요. 예, 크게 지금 건물을 예, 2층, 3층까지 해가지고 올려놨네요. 아, 엄청나게 예, 큰 집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또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우리 도시에 주택가 새로 개발하듯이 하듯이 예, 좀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예, 그런 마을이고, 이 마을 단지 앞에는 지금 예, 팔각정 정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또 공동 그 주차장도 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일반 우리 주택가 예, 그런 형태로 예, 있을 게좀 소공원 같은 게 갖춰져 있습니다. 예, 공원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나무도 많고, 근데 이 나무 때문에 바다 전망이 지금 가려버립니다, 좀. 이렇게. 예, 많이 가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택, 예,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 놓은 집도 있지만은, 일반 가정집처럼 그냥 저 옆집 같이, 예, 그냥 일반 가정집 벽돌, 집으로 해가지고 좀 실속 있게 예, 그냥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런 지은 집도 많이 보이네요. 이 집은 하얀 톤으로 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예, 집이 예, 앞 2층은 예, 통유리로 해가지고 예, 아주 예, 현대식으로 예, 깔끔하게 지어놨습니다. 이 집도 스틸하우스 형식으로 예, 깔끔하게 지어놨는데. 완전 스틸 하우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조립식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예. 나름 뭐 깔끔합니다. 테라스도 2층에 예, 두 군데나 만들어져 있네요. 요게 두 번째고, 요 위에가 예, 세 번째 블록입니다. 여기가 제일 위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 집은 좀 특이한 게, 예. 건물을 이 조그마한 황토방 하나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예. 이렇게 마당은 지금 전체가 다 잔디로 해가지고 예, 울타리가 다 쳐져 있고, 예, 뭐이 바깥쪽에는 지금 예, 나무를 해가지고 조경을 다 해놨고, 예, 황토방이 정말 예, 조그마한 황토방인데 예, 건물이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예, 옆에 보면은 굴뚝도 있고 예, 황토방 전원주택을 지어놨네요. 이런 황토방이니까 아마 구들을 떼야 될것 같은데 장작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집을 예, 지어놨네요. 예, 마당도 상당히 넓죠. 예, 소나무도 잘 예, 정돈이 돼서 예, 깔끔하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네요. 집도 맨 뒤쪽 세 번째 블록인데 예, 상당히 모던한 스타일로 2층 집으로 해가지고 예, 지어놨습니다. 예, 여기는 그냥 부지만 이렇게 예, 매입을 해가지고 아직 펜스를 치고 예, 건물은 없습니다. 예, 빈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이런 데도 예, 들어 보이네요. 예, 여기가 맨 위에 세 번째 블록인데 예, 뭐 분양이 된 건지 잡초밭으로 지금 남아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또 텃밭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래쪽에 보면은 예, 거가대교가 바로 보이고, 이맨 뒷블락에 집을 지으면은 훨씬 2층 정도만 지어도 예, 바다 조망이 엄청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동네 이제 집들이 다 디자인이 다 자기 주인장 취향대로 예,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지은 집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디자인이 다 따로따로 각자 주인이 짓다가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다 집 모양이 디자인이 다 다르네요. 네, 여기 도로도 상당히 극경사는 아니고 참 완만한 경사로 해가지고 예, 뭐 운전하고 차량 진입하는데 전혀 뭐 위험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닷가고도 바짝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뭐 한 몇백 메다 정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 단지가 이제 맨 아래쪽에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예, 바닷가가 바로 조망이 되고 예, 엄청나게 큰 개가 짖고 있네. 송아지만 하네요. 어우 무섭다. 여기 전원주택 마을 방향이 예, 남서향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남쪽으로 틀어가지고 정남향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긴 터 모양이 예, 전 마을 전체가 지금 남서향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예, 부산 신항에서 지금 배들이 아주 분주히 예, 컨테이너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 배들이 다니고 있고 저기 거제도가 바로 건너서 보입니다. 예. 지금 거가대교 지나서 바로 거제도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이 마을 예. 지금 매매 가격이 건물 포함해서죠. 이제 부지 말고 건물을 지어놓고 예. 평수는 다양합니다. 100평, 뭐 120평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평당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랍니다. 물론 건물 포함해서 가격이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야 진짜 부산에서 이런 서민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예, 이 외곽 지역에 예,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럼 100평이면은 100평만 해도 10억입니다. 10억. 200평짜리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야 놀랍네요. 가덕도 저 끝에 섬을 매립해서 예, 그 공항을 새로 만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 상당히 좀 부동산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예, 오늘 예,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 다음에 또 바닷가 멋진 또 전원주택 있으면은 리뷰해서 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